자, 올림포스 7강은 요거는 이제 지칭 추론. 이게 각각이 누가 누구를 지칭하는 건지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역시 해석은 쉽다. 이번에 올림포스들이 다 내용 자체가 어렵지가 않네요. 자, 1번 볼게요. 요거는 내용은 이런 거래. 라이언이 저지른 의사소통에 있어서의 실수. 라이언이 뭐 자기 동료 교사랑 뭐 의사소통을 하다가 뭔가 좀 실수를 하는 그런 해프닝입니다. 볼게. 자, Diane made a communication mistake. 바로 나오네, 그치? Diane이 실수를 했다 할때 우리 동사 make a mistake 쓰잖아. 그래서 실수를 했습니다인데 그냥 mistake 아니고 communication의 실수라고 표현을 하네요. 의사소통상의 어떤 실수를 했어요. 자, 그런데 그 실수가 어떤 실수인지 관계대명사 that 나와서 실수 꾸며주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대신 너희가 which라고 바꿔 써도 되겠죠. 자, 이 실수가 어떤 실수냐 하면 Instantly persuade her fellow teacher Martha to resent her. 했던 그런 실수래. 자, instantly 하는 거는 즉각적으로이고, persuade가 이제 대절, 그러니까 관계대명사 절에서 동사인데, 원래 너희가 알기로는 뭐 설득하다 이런 뜻이잖아. 그러니까 목적어를 목포를 하게끔 설득하다 이런 뜻인데, 여기서는 뭐 좋은 말로 설득을 했다기보다는 목적어를 목포하게끔 그냥 그렇게 하게 만들다 같은 이런 의미로 쓰였다. 자, 그러면 목적어는 누군가요? 목적어는 그녀의 fellow teacher인 Martha. 이 사람이 목적어야. 그러니까 그녀의 동료 교사인 Martha. 자, 그러면 이 목적어를, 물론 여기서 포인트는 쌤이 포인트를 일부러 초록색으로 미리미리 조금 표시를 해놨어. 너희도 표시를 할게. 얘는 지금 persuade라는 동사의 목보야. 말다시피 persuade는 당연히 사역동사도 아니고요, 지각동사도 아니고요. 그래서 to 부정사를 목보로 가지는 그런 동사입니다. 그래서 persuade의 목보라서 to resent라고 to 부정사로 썼다고요. 자, 그러면 resent 뭐 하는 거냐면 분개하다, 화내다 이거야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자신의 동료 교사인 Martha를 화나게 했어. 근데 Martha가 화가 났는데 누구에게 화났다는 거냐? 그녀에게. 여기서부터 이제 이 her, 이 누군지 너희는 계속 찾아야 된다. Martha가 그녀에게 화났다고 하니까 그녀는 당연히 주인공 Diane이겠지. 쌤이 Diane은 지금부터 파란색으로 표시할게. Martha는 노란색으로 표시할게. 자, 그래서 Martha가 다이앤에게 화가 나게끔 그렇게 만들었던, 그렇게 퍼슈에이드를 했던 어떤 커뮤니케이션 상의 실수를 다이앤이 저질렀대. 자, 그러더니 이제 What was Diane's mistake? 그렇다면 무엇이었을까? 다이앤의 실수란 무엇이었을까? 자, 바로 나오죠. 다이앤이 disagreed 했대. agree 반대말이죠. 동의하지 않았습니다라는 표현이고, 요거는 알다시피 with랑 짝꿍이야. 어디 어디에 동의하다 할 때, agree with 쓰죠. 자, 그러면 어디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Martha에게 동의하지 않았어. Martha의 의견에 동의를 하지 않았고, and는 동사 두개 연결하네. 그리고 또 didn't even give. 심지어 주지도 않았대. disagreed 했고요. 심지어 didn't give. 주지도 않았어요. 동사 두개 연결하는 and. 과거형 동사 두개 나왔어. 자, 그런데 give 뒤에 her이라는 간접 목적어, 그리고 a chance라는 직접 목적어. 그러니까 give가 사형식 동사로 쓰인 거지. 그녀에게 기회도 주지 않았어요. 얘들아, 지금부터 그녀가 누군지 계속 파란색인지 노란색인지 너희는 구별해야 돼. 자, 지금 다이앤이 동의도 안 했고, 누구한테? 마르사의 의견에 동의도 안 했고, 다이앤이 기부도 안 했다는 거지. 그녀에게, 그러면 그녀는 누구겠니? 마르사에게죠. 다이앤이 마르사에게 기회도 주지 않았어요. 그랬는데 뭐할 기회요? 기회 뒤에 나오는 to 부정사들은 늘 이렇게 기회를 꾸며주는 형용사적 용법이야. 자, explain 할 기회도 안 줬대. 설명할 기회. 뭐를 설명할? her idea. 그녀의 아이디어를. 너희 지금 그녀 누군지 알겠니? Martha의 아이디어겠죠. 그러니까 Martha가 어떤 의견을 냈나 봐. 그치? 자, 동료 교사인 노란색 Martha가 어떤 의견을 냈는데 Diane이 그녀의 의견 제대로 설명할 기회도 주지 않고 그녀의 의견에 동의를 그냥 안 해버렸다. 이런 거야. 자, 그래서 이 her idea, 뭐 her 그녀에게 했을 때이 her 다 Martha다. 그쵸? 자, 그래서 그녀의 아이디어를, 그런데 before 뭐 하기 전에 rejecting it. 자, rejecting은 거부하는 거죠. 거절하는 거고, 그것을 거절하기 전에 그랬고, before는 전치사니까 뒤에는 rejecting을 동명사꼴로 썼다.
항상 전치사 뒤에 동명사 이렇게 표시를 하고. 그럼 이런 것도 찾아봐야지 우리가 막간을 이용해서. 여기는 it은 뭔가요? 이것은 바로 her idea, 그치? 그녀의 아이디어. 그걸 it이라고 받은 거지. 그러니까 마르타가 내놓은 아이디어, 그거를 그러니까 거절을 했는데, 거절하기 전에 일단 그래도 한번 설명해봐. 왜 그렇게 생각했으며 하면서 아이디어 설명할 기회 정도는 줘야 되는데, 거절하기 전에 그녀의 아이디어를 설명을 할 기회조차 주지 않고 바로 그냥 disagree를 해버렸다는 거지. 자, Diane wasn't interested in. 자, 이 표현도 우리 어릴 때부터 많이 보던 표현이죠. Be interested in. 뭐뭐 하는 것에 관심이 있다, 흥미가 있다인데, 여기도 in 전치사니까 당연히 뒤에는 동명사꼴로 looking 썼다고. 뭐 하는 것에 흥미가 없었다? Looking at the newspaper article. 뉴스 신문 기사를 보는데 흥미가 없었다는 거지. 그런 것에 관심이 없었고요. And 그리고 she did not ask Martha. 여기서 그녀는 누굴까? 다이앤이겠죠. 아 그리고 다이앤은 다이앤이다. 아 그리고 다이앤은 마르타에게 ask하지도 않았어요. ask는 표시 좀 할게. 지금은 물어보다가 아니라 오형식 동사 ask로 쓰였거든. 그러니까 목적어 보고 목보를 좀 해달라고 부탁하지도 않았어요. 오형식의 ask는 부탁하다, 요청하다, 그 ask죠. 자 그래서 다이앤이 마르타에게 설명 좀 해줘. 뭘? her reason을. 그러니까 그녀의 어떤 이유를. 그래서 her도 마르타겠죠. 그러니까 마르타에게 그녀의 reason을 좀 설명해줘 라는 요청도 안 했어. for 뭐를 위한? 뭐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advocate 하는 거는 옹호하다 이런 뜻이거든. 뭘 옹호하는? a new science program.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과학 프로그램을 옹호하는 마르타만의 어떤 나름의 이유가 있었겠지. 뭐뭐에 대한 이유라고 해서 전치사 for 썼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런 거겠지. 마르타가 동료 교사인 마르타가 과학 프로그램, 이 새로운 프로그램 우리 좀 해보는 게 어떨까요? 뭐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 안을 냈다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아이디어를 냈는데, 근데 다이앤은 그거를 좀 왜 그 새로운 사이언스 프로그램을 옹호하는지, 마르타가 왜 그걸 옹호해서 아이디어를 냈는지 그 옹호에 대한 이유 같은 거를 설명해 달라고 마르타에게 요청하지도 않았다는 거야. 그니? 그래서 뉴 사이언스 프로그램을 옹호하는 그녀의 이유, 즉 마르타가 그걸 옹호하는 이유, 그걸 좀 설명해 달라고 마르타에게 부탁도 안 했어. 다이앤은 그런 부탁도 안 하고 그냥 거절해버린 거지. 자, 그래서 뒤에 by rejecting, by ing는 뭘 함으로써죠. 거부함으로써. 그래서 뭘? Martha의 opinion을, 그러니까 Martha의 의견을 거부함으로써, 그것도 without giving it any consideration. without ing는 뭐뭐 하지 않고, 뭐뭐를 하지 않으면서 이 말인데, give도 하지 않고, 그러니까 give 뒤에 it은 다시 또 간접 목적어, 뒤에는 any consideration이 직접 목적어니까 해석은 그것에게 어떤 consideration도 주지 않은 채. 그것은 뭘까요? 그것에게 그랬는데, 그것은 바로 마르타의 opinion 가리키는 거야. 이런 거는 너희가 좀 찾아야 돼. 좀 색깔을 좀 다르게 할게. 여기 있는 그것 혹시 찾아라 그러면 여기 앞에 있는 마르타의 의견 이거겠지. 자 그럼 마르타의 의견에게 뭐란 줘? 그 어떤 consideration도 주지 않았대. consideration은 심사숙고, 좀 생각해보는 거, 고려해보는 거 이거잖아. 그러니까 그 견해에 대해서는 일말의 어떤 고려조차 하지 않고 이 말인 거지. 자 그것도 하지 않고 다이앤은 sent, 보냈다는 거야. 마르타에게. 물론 여기서도 마르타에게라는 간접 목적어, 그 메시지를 하는 얘가 직접 목적어, 그러니까 보냈다도 사형식 동사로 썼구나. 자 마르타에게 메시지를 보냈대. 메시지 뒤에 나오는 that, 요런 that은 너희가 동격의 대절이라고 해서 앞에 있는 메시지와 뒤에 있는 대절이 서로 같은 거야. 그러니까 해석할 때도 대절이라는 메시지, 대절이라는 팩트, 대절이라는 아이디어, 대절이라는 뭐 의견, 그러니까 그런 단어들 뒤에 나오는 대절이 주로 동격의 대절이라는 거야. 그거 접속사 되시기 때문에 참고로 that 뒤에는 문장이 완벽해. 주어, 동사, 뭐 목적어든 뭐 보어든 필요한 거 다 있을 거야. 자 그럼 어떤 메시지를 보냈다 마르타에게? She didn't respect her or value her ideas. 다이앤이 마르타에게 보냈던 메시지, 그녀가 respect하지 않았다, 그녀를 존중하지 않았고, 그리고 또 그녀의 아이디어를 가치 있게 여기지도 않았다 라고 이제 그런 메시지를 보낸 셈이라는 거야. 진짜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게 아니고 얘들아,
거절을 함으로써라고 방법이 나왔잖아, 그치? 그러니까 일말의 여지도 없이 consideration 그 어떤 좀 생각해 볼게요. 이런 것도 없이 듣자마자 단칼에 그렇게 거절을 함으로써 다이앤은 마르타에게 이런 메시지를 준 셈이라고요. 여기 막 쉬가 여러 번 나왔기 때문에 너희 찾아야 될 텐데. 그녀는 다이앤이겠죠. 다이앤이 respect하지 않아요. 누구를? 마르타를 respect하지 않고요. 그리고 마르타의 아이디어를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다 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한 셈이라고. 듣자마자 어 그거 아니야 이렇게 단박에 거절해버린 것이 이런 메시지를 전달한 셈이다. 자, 다이앤의 인스턴트는 즉각적인 이 말이죠. 그런 네거티브, 너희 많이 봤던 부정적인 이라는 형용사인데 이거는 네거티비티 해서 부정적임, 즉 부정적 태도라는 명사겠죠. 자, 다이앤의 이런 즉각적인 부정적 태도가 주어입니다. discourage 했어, 그녀를. 그런데 from sharing, 요거는 너희가 discourage 목적어 from ing 이렇게 표시할까? 그게 무슨 뜻인데요? 목적어를 ing 하려는 그런 의욕 꺾어버린 거야. discourage가 원래 북돋아주다라는 encourage의 반대말이잖아. encourage는 용기 북돋아주는 거죠. 하게끔 북돋아주는 건데 discourage니까 의욕 꺾어버리는 거야. 좌절시키는 거야. 자, 그래서 그녀를 share 하고 싶다라는 마음 안 들도록 꺾어버렸다는 거지. 여기서 그녀도 역시 누구겠어? Martha겠죠. 자, Martha의 의욕을 꺾었는데 뭐 하려는 의욕인가? Sharing ideas. 아이디어를 공유하려는 그 의욕을 꺾었대. 그걸 좌절시켰다는 거야. In the future, 그러니까 미래에도 앞으로도 장래에도 뭔가 아이디어 있으면 공유를 하고 싶을 거 아니야. 이거 어때요? 제 아이디어인데요. 이러고 내놓고 싶을 텐데 그런 미래의 그녀의 아이디어까지도 공유하려는 그 마음을 꺾어버린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미래의 그 아이디어가 참고로 that could benefit the students. 그거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는 아이디어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대신 선행사 ideas 꾸며줘라. ideas로 화살표 보내줘라. 꿈속에선 못 보내요. 손으로 직접 화살표 그려줘라. 자, 참고로 그 아이디어는요. That could benefit the students. 학생들에게 benefit. 이득이 될 수도 있고요. 학생뿐만이 아니네. The science department와 그리고 and the school에게까지 다 이득이 될 수도 있을. 목적어 세 개네요. 학생들과 과학. 과구나. 아이, 과학쌤들인가 봐. 그치? 다이앤과 마르타, 뭐 동료 교사라고 했는데 아마 과학 선생님인가 보지. 그치? 그러니까 그 과학 부서, 즉 과학과랑 그리고 더 넓게는 학교 전체 이 세 가지 목적어들에게 다 이득이 될지도 모를 장래의 그런 아이디어, 그런 아이디어를 공유하고자 하는 마음을 그녀에게서부터 꺾어버린 거야. The Diana habit of quickly dismissing opposing views. 너희들 여기서도 주어는 여기까지야 하고 잘라줘야 되겠죠? 자, 다이앤의 습관은 그랬는데 물론 습관이란 단어가 주어인데요. 무슨 습관이요? Of quickly dismissing 하는 습관. 그러니까 재빨리 묵살해버리는 그 습관. Dismiss, 묵살하다, 무시하다. 뭘 묵살해요? Opposing view. Opposing은 반대되는 이 말이지. 반대되는 의견, 반대되는 견해를 재빠르게 묵살해버리는 그런 다이앤의 habit이 weaken 했대요. 동사 weaken, 약화시키다 이런 뜻이죠. weak가 약하다니까. 이건 약하게 하다. 그것이 약화시켰습니다. 뭘? her authority를. 그녀의 권위를. 여기서 그녀는 누굴까? 다이앤이겠죠, 그치? 다이앤의 권위를 약화시켰고요. and, 그리고 또 limit도 시켰고요. 그러니까 이 and는 지금 동사 두 개 연결이요. weakened 했고요. 그리고 limited 했어요. A limit도 제한하다, 한정짓다 이거죠. 그리고 제한했습니다. 발전을 막아버린 거지. 발전을 제한이야, 제한이 아니고 제한시켰어요. And the science department, 그 과학과에 뭐 영어과, 국어과, 수학과 하듯이 과학과 학교에서 이제 과학쌤들인데 과학과의 어떤 progress도 제한시켜버린 셈입니다. 됐어? 다이앤이 이런 식으로 이제 마르타의 의견을 한꺼번에 바로 묵살을 해버림으로써 뭐 이런 실수. 2번 넘어갈게요. 자, 2번도 쉽습니다. 자, 2번은 셀리의 신발 주문이라는 소재인데요. 셀리가 신발을 주문했는 일인데 어렵지 않아.
자, a well-known shoe manufacturer. 이게 주어다, 그치? 자, 잘 알려진 신발 제조업자. manufacturer 하는 거는 제조 만드는 사람, 제조업자죠. 자, 잘 알려진 신발 제조업자가 sent out. 발송했다는 거야, 보냈다는 거지. a mailer. 이거 뭐 전단지 그런 거야. 전단지를 발송했어요. 근데 뭐 하는 전단지요? advertising. 뭔가를 광고하는 전단지래. 뭘? a sale. 그러니까 판매를 광고하는, 그치? a sale 하면 명사로 판매죠. 자, 판매를 광고하는 그런 전단지를 뿌렸다는 거지. 자, 그 이제 주인공 셀리가 나옵니다. 셀리는 was excited. 신났어. 흥분했어. 쌤이 초록색으로 표시한 건 너희가 문법적으로 하나씩 봐라라는 의미인데 얘는 별거 아니죠. 사람이 주어기 때문에 감정을 느끼는 경우에는 우리가 PP꼴 쓴다라는 거 알고 있잖아. 그래서 이거는 감정을 느끼는 상황이라서 PP 썼고요. exciting 쓰면 안 되겠죠. 자, 셀리는 신났습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as는 because의 뜻으로 왜냐하면 왜 신이 났냐면 she has a very narrow feet. 그녀는 매우 좁은 발을 가지고 있대. 그러니까 발볼이 좁은 거야. 그리고 and the manufacturer advertised. 일단 그녀가 발볼이 매우 좁은데 and 뒤에 또 새로운 문장. 아, 그런데 그 제조업자가 advertise 했기 때문이죠. 광고를 했기 때문이죠. 뭘? her size. 그녀의 사이즈를. in styles. 그것도 어떤 스타일에? 뒤에 she liked는 앞에 있는 styles 꾸며주면 되겠네. 그러니까 그녀가 좋아하는 스타일에. 그러니까 자신이 마음에 들어하는 스타일인데, 오, 자기 치수에 맞는 치수가 있다라고 광고지에 적혀 있었던 거지, 전단지에. 발이 예를 들어 막 220이야. 발볼이 되게 좁아. 평소에는 그냥 신발 사러 가면 그 치수에 그런 아가씨 우드 같은 게잘 없어서 못 샀는데, 여기에는 그게 있다라고 되게, 발볼이 좁은데 그 치수가 있다라고 광고를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가 다 as 절이었다, 그지? 그랬기 때문에 Sally was excited. Sally는 흥분했어, 신났어. 자, when she went to the store. 자, 그래서 그녀가 갔을 때, 그 가게에 갔을 때, 근데 she was very disappointed. 아, 되게 실망했대요. 역시 감정 느낀 거기 때문에 disappointed라고 PP꼴 써야 되죠. disappointing 하지 않도록 주의하자고요. 자, 그녀는 매우 실망했습니다. because, 역시 또 이유가 나오네. 왜요? 왜냐하면, not one of the styles. 얘들아, because 절의 주어는 지금 not one이야. 그 어떤 하나도 그랬는데 그런 스타일들 중에 그 어느 하나도 앞에 no나 not이 붙어 있으니까 우리는 전체 부정으로 해석은 할 거고요. 어쨌든 주어가 되는 one이라는 단어 단수잖아. 그래서 너희 뒤에다가 was 쓰도록 좀 주의할게. 바로 앞에 styles라는 복수형 명사에 현혹되면 안 돼요. 주어는 one이라는 단어. 그래서 너희들 was 써야 돼. were 쓰지 않도록 주의하라고요. 자, 그런데 그 스타일들 중에 단 하나도 was available in her size. 그녀의 사이즈로 이용 가능한 것이 없었다는 거지. 맨 앞에 not 붙어 있어. 그래서 실망을 했대. 막상 가게에 갔을 때는 그 스타일로 된그 어떤 신발도 단 하나도 그녀의 치수에 맞는 게 없었다는 거야. 얘들아, 이런 원 같은 거는 우리 부정대명사라고 부르고 사실 어떤 명사를 대신 받아주는 거고 굳이 말하면 얘는 shoe라는 명사를 받아주는 거겠죠. 신발. 그 어느 신발도 이 말이겠죠. 자, she was told. 이거 너희 주의해야 돼. 그녀가 말한 거니? 얘들아, was told야. 그녀가 말한 거야. 아니요, 이거 수동태잖아. BPP니까 딴 사람이 그녀에게 말한 거야. 즉, 그녀는 뭐한 거니? 말 들은 거다. be told를 해석 잘해야 돼. 뒤에 나오네요. by 누구에 의해서 말을 들었다. saleswoman. 요거 이제 판매하는 사람인데 여잔가 봐. saleswoman. 그러니까 여성 판매원에 의해서, 즉 여성 판매원에게서 말을 들었다는 거야. 지금부터 셀리 그녀 she가 있고요. 여성 판매원 또 그녀 여자가 있어서 지금부터 나오는 she하고 her 이게 누군지 너희들 좀 생각해 가면서 봐야 돼. 자, 여성 판매원으로부터 이런 말을 들었대. 어떤 말? 대절이라는 말을 들은 거야. 그러니까 이 문장 쌤이 능동태로 조금 바꿔볼게. 능동태면 이렇게 되겠지. 한 saleswoman이 told 말했습니다. 누구에게? her, Sally에게. 근데 뭐라고요? 대절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거 능동태 문장으로 고치면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이 문장을 지금 수동태로 고쳐놔서 저렇게 생긴 거야. 됐니?
한 여성 판매원이 말했습니다. 셀리에게, 그녀에게 대절이라는 내용을 말했습니다. 하는 사형식 문장이었어, 원래. 자, 그런데 이제 그 동사 뒤에 있는 간접 목적어 her, 걔를 주어로 땡겨가서 she로 땡겨가서 이걸 수동태로 고치다 보니까 was told. 그래서 이거 좀 주의하라고. 그러니까 그녀가 대절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saleswoman에게. 대절의 내용 봅시다. They only stocked one of each style and each size 라는 말을 들었대. 여기서 그들이 하는 거는 그 가게 측을 말하는 거야, 그냥. 그 가게가요, 오로지 stock 했다. 이런 말을 들었대. 스톡, 우리 한국말로는 스톡 옵션, 막 이럴 때 스톡이라는 표현 쓰는데, 명사로 재고야. 물건 팔려고 우리 막 재고 이렇게 쌓아놓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거를 스톡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지금은 동사로 쓰였기 때문에, 물건을 그렇게 갖추어 놓다라는 그런 의미야. 물건을, 들러 놓다, 들여 놓는다, 이런 표현 쓰잖아. 자, 그런데 그 가게 측에서 오직 뭐만 들여 놓았다는 거냐? One of each style. 각 스타일마다 하나씩만. 그것도 in each size. 각각의 사이즈 별로. each는 수, 주의합시다. each는 단수요. each는 단수요. 그래서 each 뒤에 style도 단수, size도 단수. 그러니까 각 치수마다 각 스타일의 신발을 몇 개? 하나만 놔뒀다는 거야. one 그러잖아. one of each style in each size. 각 치수마다 각 스타일의 신발을 하나만 들여놓았어, 갖춰놓았어 라는 말을 들었대. 자, 그리고 나오는 still, 요거 연결어로 쓰이면 우리 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이렇게 해석합니다. 비슷한 뜻으로 우리 though 같은 것도 있어. though도 연결어로 쓰이면 그런 뜻이야. 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이런 뜻. 자, 하지만 그러더니 이제 since 나왔어. 여기서 since는 참고로 because의 뜻이야. 때문에 라는 그런 뜻이 있죠, since가. 하지만 since she was promised, 그녀가 promised, 이것도 잘 봐. 그녀가 약속을 한 거니? 셀리가 약속했니? 아니요, 얘들아, 이것도 was promised라는 수동태야. 그러니까 셀리는 약속을 받았다는 거다. 이거 주의해라. 그녀가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그랬는데, 뭐 어떤 약속이요? The shoes, 그 신발을 약속받았대. 무슨 신발이요? She wanted. 그녀가 원했던 그 신발이 were available. 여기 promise 뒤에는 대절, 그러니까 대시 생략된 거야. 대절의 내용을 약속받았대. 그러니까 대절의 주어는 지금 the shoes야. 참고로 대절 안에서의 주어 shoes 복수라서 여기 뒤에 동사 were 썼어. 이런 것도 주어 동사 수일치는 좀 봐줘. 그러니까 그녀가 원했던 그 신발이 were available. 이용 가능하다, 사용 가능하다, 즉 구할 수 있다라는 건데 from 어디에서요? The warehouse. warehouse는 창고야. 아, 그거 창고에서부터, 즉 창고에서 구할 수 있다라는 내용, 요 대절의 내용을 그녀가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다 since 절이었어 여기까지. 그런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셀리는, 그녀는, 셀리, 요 쉬는 셀리다, 그치? 자, 그래서 그녀가 decided, 결심을 했대. 결심하다라는 decide는 목적으로 to 부정사만 가지죠. 알고 있죠? 자, 그녀가 뭐 하기로 결심했냐? To order two pairs. 두 켤레를 주문하기로 결정했대. 주문하다, order 이겠죠. 그걸 두 켤레 주문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주문해놓고 돈 계산하고 갔겠지. 근데 a week later, 일주일 후에 she received. 그녀가 받았대. 근데 신발을 받은 게 아니야. a phone call. 전화를 한 통화 받았대. 자, 그런데 이 전화 통화는 이렇게 말하는 전화 통화였대. 이런 saying 같은 것도 너희가 앞에 있는 명사 꾸며주는 현재 분사 ing. 자, 뭐라고 말하는 내용이었냐면 이런 내용을 말했어. One pair was actually no longer being made. 대절이라고 묶어줄 수 있겠다, 그렇지? 이런 대절을 말하는 전화 통화. One pair 하면 한 켤레잖아. 근데 한 켤레가 actually 사실은 no longer. No longer 하는 거는 더 이상 뭐뭐 하지 않다라는 뜻이죠. 두 켤레 중에서 한 켤레는 실제로 더 이상 was being made 되고 있지 않대. 얘들아, 비빙 PP라고 쌤이 저기 초록색으로 was being made를 좀 줄을 쳤어. 저게 뭐지? 일단 과거 진행 시제야. was 하고 ing 했으니까. 근데 과거 진행인데 BPP라는 수동태네. 이것은 과거 진행 수동태야. 진행 시제이긴 한데 수동태. 그래서 해석은 어떻게 할까요? 더 이상 만들어지고 있지 않다. 만들어지고 있다.
was being made, 만들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no longer 붙어서 한 켤레는 더 이상은 만들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내용을 전달하는 전화를 한통 받았대. 자, a week after that. 아, 그리고 나서 또 일주일 후에 이런다. 얘들아, 이거 중요해서 선생님이 또 초록색으로 표시했어. 왜냐하면 이 부분 있잖아. 일주일 후에라고 해서 시간을 나타내는 이런 부사구를 지금 먼저 썼거든. 보통 부사구들은 문장에서 제일 끝에 쓰는데 지금 부사구를 먼저 앞에 딱 썼더니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졌니? 주어랑 동사랑 뭐 되니? 부사구가 강조를 위해서 이렇게 문장 맨 앞에 가게 되면 주어랑 동사랑 자리가 바뀌는 우리 그거 도치구문이라고 부르지. 여기 지금 도치구문이 한번 나왔어. 좀 중요하게 표시해라. 이거 도치구문이라서요. 동사인 came 먼저 왔고요. 주어인 a rather, pregnant note 이거 주어 뒤에 왔어. 자, 그래서 그러고 나서 다시 일주일 후에야 처음에 가게 갔다가 일주일 후에는 그 전화를 한통 받았고 전화 통화를 받고 나서 다시 또 일주일 뒤에 이 말인 거지. 자, 그로부터 또 일주일 후에 뭐가 왔다 그러는데 뭐가 왔어? 다소 좀 가슴 아픈 파그란트 하는 거는 뭐 가슴 아픈 쓰라린 뭐 이런 거야. 다소 가슴 아픈 그런 메모, 쪽지, 편지, 노트가 하나 왔어요 이 말인 거지. 주어 동사 도치가 됐기 때문에 너희들이 표시를 중요하게 좀 해라. 도치 구문이다. 앞에 부사구가 먼저 나가서 도치를 시켰다. 자, 그러면 가슴 아픈 쪽지가 하나 왔어요. From 뭐로부터? The saleswoman. 그 판매 여성으로부터. And 그리고 her manager. 그녀의 매니저로부터. 여기는 이제 그녀는 그 판매하는 그 여자겠지? 다른 색깔이 있나? 노란색으로 그냥 할게. Salesperson. 이거 you heard the salesperson 이겠지? 그러니까 직접 판매했던 그 판매 사원과 또그 위에 어떤 매니저 있겠지? 판매 부서의 매니저. 그 사람들이 들로부터 가슴 아픈 이게 하나 왔는데요. 뒤에 있는 saying하는 요것도 ing 너희 동그라미에서 근데 이거라고 말하는 해서 요 saying은 또뭘 꾸밀까요? 매니저 꾸미면 안 돼요. 매니저가 말을 한게 아니야. 세일즈우먼이 말을 한게 아니고 이 사람들은 쪽지를 보내고 그 쪽지가 이런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야. 즉 쪽지에 이렇게 쓰여 있다라는 표현으로 얘네들은 그냥 say 말한다 이렇게 말하거든. 쪽지에 이렇게 써 있네요. 간판에 이렇게 써 있네요 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라고 해. 그래서 saying이 앞에는 note 꾸며주게끔 화살표를 좀 보내라. 자, 그러면 어떤 내용이 쓰여 있느냐? The other pair was also unavailable. 쌤이 원과 디아더를 지금 파란색으로 표시를 좀 해놨어. 왜냐하면 너희 그거 배운 적 있어. 둘 있으면 그 중에 하나를 원이라 그러고 나머지 하나를 뭐라고 표현해? 그걸 디아더이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이 여자가 총두 켤레를 처음에 주문을 했었지. 그러니까 한 켤레 원, 그건 일주일 지나서 아유 그게 이제 더 이상 생산이 안 되네요 이런 전화 받았고 나머지 한 켤레 남아 있잖아. 근데 다시 또 일주일 지나서 그 나머지 한 켤레마저도 어떻다? 또한 unavailable 한 상태다. 아직 사용할 수 없는, 판매할 수 없는 이 말이다. 살수 없는 이란 뜻이야. 그것도 역시 구매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이다라고 말하는 그런 가슴 아픈 쪽지를 받은 거야. 아이고, 주문하고 2주나 지나서 결국은 한 켤레도 못 받은 이런 상황. 자, they didn't close. 그들은 여기서 did는 쌤이 표시를 한 이유가 동사인 close라는 동사를 강조하는 동사 강조 역할하는 강조의 두야. 그러니까 그들이 정말로 enclose 했어요. enclose는 동봉하다, 봉투에 같이 넣어 보내다라는 뜻이죠. 동봉하다. 뭘 동봉했더라? 그 쪽지 보내면서, 편지 보내면서 20% 할인 쿠폰을 정말로 동봉을 했더라. 거기에 넣었더라. For her next visit. 그녀의 다음번 visit를 위한, 그녀는 셀리겠지. 그러니까 그녀가 다음번에 오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20% 할인 쿠폰, 이거를 동봉했더라. 봉투에 같이 넣었더라. 근데 needless to say 하는 거는 말할 필요도 없이 너무나 당연하게도 하는 그런 표현이야. 말할 필요도 없이. 자, 그럼 말할 필요도 없이 there will not be a next time. there 뒤에 비동사는 뭐뭐가 있다라는 표현인데 will not 붙었으니까 없을 것이다. 이러면 되지. 뭐가 없을 것이다? next time이라는 건 없을 것이다. 그렇잖아. 셀리가 지금 2주나 기다렸다가 결국 손에 쥔 것이라고는 신발 한 켤레도 못 받고 죄송해요. 더 이상 판매가 안 된다네요.
이러고 그냥 쿠폰 보냈으니까 다음번에 오시면 20% 할인해 드릴게요 해봤자 어차피 next time이라는 것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마무리 됐죠. 셀리가 신발 주문했다가 못 받게 된 그런 과정이었는데, 특히 말을 들었다라는 was told, 약속을 받았다라고 해서 was promised, 이런 식으로 수동태로 쓰인 것과 어떤 내용을 들었고 어떤 내용을 약속받았는지는 다 대절로 이렇게 뒤에 붙어 있어. 그래서 말하다나 약속하다가 사형식 동사로 쓰여서 누구에게 뭐뭐를 이라고 목적어 두 개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간접 목적어가 지금 다 주어로 이렇게 빠져나와 버리니까 직접 목적어였던 대절은 이게 수동태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뒤에 남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대절의 내용을 들었습니다. 대절의 내용을 약속 받았습니다. 그리고 뭐 비빙 PP라는 이런 과거 진행 수동태도 나왔었고요. 되죠. 특히 도치구문 같은 거 이런 거는 너희 별표 쳐놓고 중요하게 표시를 좀 해놓자. 올림포스에서 물론 너희 또그 서술형 나올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내용 대충 보고 넘어가면 안 돼. 서술형을 대비해서 정말 꼼꼼하게 문장들 영작할 수 있을 정도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 내용은 끝이 났고요.